허경영 토요 강연 132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야야가 내 공략을 차례대로 다 가져간다. 짝퉁들이 원조가 나올까봐 TV에 못 나오게 한다. 그러나 이것도 순서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똘똘 뭉치게 해준다. 하늘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역성혁명은 왜 일어나냐? 지도자나 왕이 만든다. 잘못을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역성혁명이 일어난다. 지도자는 자기만 살려고 한다.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결국 민주노총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역으로 당하고 있다. 지금의 암담한 시대를 정치인들이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거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다 망했다. 이럴 때 역성혁명이 일어난다.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하늘이고 천도혁명이다. 하늘에서 온 자가 길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춘분, 추분은 이분이지를 가지고 있다. 위성정당을 만든 자들이 이분이지를 가지고 있다. 즉,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아주 나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허경영은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지지율이 드는데 그것을 방송사에서 막고 있다. 여론조사에 정상적으로 넣어주면 엄청난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 지성 공자벽. 올바른 정성을 가지고 공을 들인 자는 스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게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 버린다. 진짜 공을 들여서 공약을 만든 허경영 것을 그들은 도둑질해서 지지율을 올렸다. 여야 정치인들은 허경영의 입을 막아놓고 공약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인 양 말하고 있다. 허경영은 지하실에 가둬놓고 있다. 그들은 허경영을 겁을 내고 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가슴이 뛰는 것처럼. 이 지구는 불완전한 별이다. 이런 별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우주가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만 준다. 거기서 깨달아서 윤회를 빨리 벗어난 자만 구해주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다. 시간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별이 지구다. 지구가 사라질 때 계란처럼 둥그러지다가 나중에 피자처럼 얇아진다. 그러고는 먼지로 둔갑하고 먼지조차 사라진다. 이분이지로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 인간들은 시한부로 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야 후보가 내 공약을 가져가서 출연도 안 시켜주고 이러면 허경영에게서 에너지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다. 허경영을 너무 얕보고 있다. 지구는 효도를 배우는 곳이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나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 갖다 놓는다. 다양하게 점수를 매기면 심성이 나온다. 사람의 잔잔한 마음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온 것이 느낌이고 거기서 생각이 생긴다. 마음의 느낌이 없는 상태가 성이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보기 어렵다. 원래 성품이 딱 정해져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곧 마음이 병든 상태다. 생각은 마음이 벌레 먹은 것이 생각이다.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날아다니는 새가 뭘 먹을지 걱정하고 다니더냐? 라는 것이 예수의 말이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아라. 근데 마음 쓰는데 돈이 안 든다고 써 제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나는 특정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부라 정부의 정책. 예산을 세계에서 제일 방만하게 쓴다. 이명박 때 예산이 300조, 박근혜 때 400조, 문재인 때는 610조, 허경영 때는 1000조가 된다. 그것의 70%를 절약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2억씩 줬다. 근데 한국은 1,400만 원 준다. 이것은 국민을 아주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대 결점은 반대표심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망하게 한다. 나머지 여론은 깡그리 무시당한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탄핵을 계획한다. 허경영은 연립정부로 나머지 표심을 인정해준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로 망하게 된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해버린다. 한 표라도 많으면 나머지는 다 벙어리가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독재가 어딨나? 이런 민주주의야말로 다수결 독재다.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다. 허경영은 후보자가 표를 받은 대로 장관 임명권을 준다. 연립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기록 말소 원점으로 돌린다. 신용회복을 해주고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억눌려서 피해를 본 거다. 신불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정권교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뭐 민주당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임만 사람인가? 정권을 어디로 교체하겠다는 거야? 국민에서 국민으로 교체하나? 말이 잘못된 말이다. 대통령 후보가 상대방 가정 파괴범들이다. 아내 흉보는 것은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나쁘다. 밤낮으로 TV에서 나와서 서로 흉보는 거야.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최고의 신사도를 지켜야 되는데 상대방 후보 여자의 발목 잡고 늘어져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나. 야비한 수법이다. 임진년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무시무시한 영토전쟁이 일어났다. 이민년에는 뭐가 일어날까? 이민년 2월에 흑호가 네 마리가 있다. 그것이 나라를 절단낸다. 그때 백룡 허경영이 나타난다. 국민연금은 폐지한다. 건강보험은 상류층은 그대로 중산층, 서민은 국가가 부담한다. 고용보험도 기업주 절반, 국가가 절반 부담한다. 산재보험도 기업주 절반, 국가가 절반 내준다. 중산층까지는 낼 필요 없다. 갑근세도 없앤다.